오늘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자, 만약에 우리 사회에 백신 같은 이런 좋은 것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?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사회는 수명이 단축되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. 독감 백신, 또 코로나 백신,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 소아마비 백신 아십니까? 요즘은 생후 2개월이 되면 꼭 맞춰야 할 그런 백신입니다. 근데 이 백신이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?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미국의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. 이 의사가 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려고 연구실에서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.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분의 시간은 월화수목금금금, 그러니까 주말도 반납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. 연구를 거듭하자 스트레스만 받습니다. 아무도 해결책이 없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남자는 결국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나는 나올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태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. 거기서 한 성당의 수도원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 지하의 수도원에서 그는 안식을 취하면서 생각을 다 비우게 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조너스 소크라는 이 사람에게 어떤 영감 같은 게 소크가 아니라 쇼크로 들어옵니다. 그게 바로 소아마비 백신의 원리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. 이 소크는 이것을 메모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결국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식 전에 휴식을 먼저 취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심으로 우리는 인간 사회에 도움을 주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. 할렐루야!